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수 없었던 남자들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 TV의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지는 법. 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똑같이 말해요. 정답! 예뻐지는 거.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내가 봤을 땐 엄청 예쁜 여자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애가 있고, 내가 봤을 땐 얘는 뭐가 예쁘지? 싶은 애들이 인기가 의외로 엄청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소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쁜 거랑 인기 많은 거랑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려면 무조건 이뻐야만 한다? 존나 땡이에요. 중요한 건 이쁜 게 아니고 이뻐 보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남자한테 이뻐 보이느냐? 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준이 남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남자한테 잘 보일까 하는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예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여자분들이 개개인이 다 이쁘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가 그걸 제일 잘 알아야 하는데 지가 그걸 제일 몰라요. 제발 좀 그 매력이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감추고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이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여자인 건지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조차 나를 예쁘게 보지 않는데 누가 봤을 때 나를 이쁘다고 생각을 하겠어. 그렇죠. 결론은 남자한테 인기 많아지는 방법은 우선 자기 자신을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봤을 때도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